뭐 늦었네요. 안주가 벌써 바닥이라니. 이 시작한 거예요. 제 안주가 부탁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하. 자, 오늘은 낙곱새죠, 낙곱새. 낙곱새를 드셔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이렇게 밀키트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낙곱새를. 저도 처음이라서 항상 겁나서 그래요. 쿠팡에서 시킨 거거든요, 12,900원. 솔직히 조금 걱정이, 네. 가격이 너무 싸고,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 일단, 12,900원이라는 가격이 싸요. 엄청 싼 거죠. 가격. 아무리 싸도 사실 낙지하고 곱창 들어가면 한 2, 3만 원은 해야 되거든요? 뒤에를 잠깐 볼까요? 새우는 베트남산. 곱창이 돼지곱창인데요. 낙지는 외국산, 베트남산, 인도네시아산, 말레이시아산 등. 뭐 이렇게 해외에서 유학 뭐, 봐야 돼.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가격이 있으니까 자 한번 까볼게요. 자 안에 보면요, 칵테일 새우가 9개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소 이렇게 들어 있고요. 요거 미나리.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곱창, 돼지곱창이라네요. 오, 당면. 외국 유학 갔다 온 낙지. 그다음에 소스 굉장히 많이 들어 있네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독님 한번 불러줘 보세요. 소스와 낙지, 새우, 곱창, 당면을 넣고 약 4, 5분 센 불에서 타지 않도록 끓여줍니다. 일단 소스를 부어주시고. 오, 굉장히 걸쭉한데요, 소스가? 물을 안 넣어도 되는 건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물 넣으라는 얘기 없죠? 네. 짜면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소스 부었고요. 당면도 넣어야 됐죠? 네, 당면, 낙곱새 다 넣으시면 돼요. 돼지곱창이에요, 이거 소곱창 아니고. 자, 그다음에 새우. 칵테일 새우가 9마리 들어가 있네요. 왜 9마리일까? 10마리도 아니고. 일단 재료는 뭐 그렇게 냄새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유학 갔다 온 낙지. 자 여기 넣고 4, 5분간 끓이라고 합니다. 아 끓이실 때 소주 살짝 넣으세요. 냄새 제거용으로. 아. 오 뭔가 나쁘지 않네. 뭐 하세요? 원래 소주 넣고 한잔 먹어주는 거예요. 네. 일단 오, 이게 있네. 팁. 뭐요? 남은 양념장에 네. 참기름, 김깨 등을 넣고 없잖아요, 밥. 밥이 없네. 네. 클럽님, 감기약 때문에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많이 드셔주세요. 마셔야 돼요. 많이 드셔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드렁큰. 클럽님, 선따봉 후시청 따봉 감사합니다. 자, 드렁큰. 자, 일단 양념이 끓고 있어요. 이제 그거 야채를 넣고 네. 중불에서 10분간. 이게 한 군데 다 들어있어요. 배추, 양파, 대파, 고추까지. 냄새? 그럴싸한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여긴 되게 새우도 이게 아닌데? 그죠? 12,900원이에요. 아, 저렴하니까. 빨리 먹고 싶다, 근데. 우리, 잠깐만. 이게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감독님? 3분, 이제. 3분 남았으면 우리 국물 맛을 좀 봅시다. 아, 국물은 맛볼만 하지. 국물을 한번 맛볼게요. 아, 기대된다. 내가 원하는 건 낙곱새 맛 난데요? 그리고 곱창이 맛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냄새는 안 나는데 맛이 안 나요 그냥. 씹는 맛만 느껴지는. 뭔가 텁텁해요 국물이. 감자 으깬 거 막 넣은 느낌? 식감이? 네. 지금! 넣으시면 돼요. 아, 지금? 네. 아, 이거를? 나머지 야채 쭈갓을 넣고 이게 마무리예요, 마무리. 끝났네. 자, 낙곱새. 비주얼은 약간 먹다 남긴 거 같은데. 그 비주얼... 이거였거든요? 제가 보통 밀키트 하면 거의 그 비주얼이 네.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떠냐면 되게 오래 끓여서 이제 찌끄레기 남았구나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하여튼 12,900원에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아직 정확한 해석 안 했습니다. 몰슬람님 감사합니다. 새 안주가 급하게 필요하십니다. 자 일단 먹어보고 조금 이상하면 바로 뭐 하나 시키죠. 네 배달 하나 시킬게요. 자 이거 일단은 자 드렁큰. 이게 저거예요. 낙지가 처음 씹을 땐 뭐야 괜찮은데 하다가 계속 씹으니까 냄새 나네요.
저는 네. 입이 싸구려라 상관은 없어요. 냄새 나도. 근데 12,900원 주고 이거를 제가 사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저... 이거 판매하시는 분이 보시면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도 드시면 욕할 것 같은데 이거. 이거를 소주 한잔 먹을까요? 좀 속을 좀 달래야겠습니다. 약간 쓴데? 그 곱창에 쓴맛 나서 그래요. 아... 곱창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곱창에 쓴맛이 나서 그다음 국물 자체가 텁텁해요. 개운하고 말큼한 맑은 맛이 없고 뭘 많이 갈아 넣었는데 뭐 몸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걸 많이 갈아 넣은 느낌? 아, 낙곱새를 새로 시킬까? 늦었네요. 안주가 벌써 바닥이라니. 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써요. 자, 한 잔, 한 잔 예, 드셔보시죠. 예, 드렁큰. 오히려 떡볶이 국물 낫겠어. 이게 쓴맛 나요. 레시피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한 잔 하시죠. 많이 좋아요. 잔 더 드세요. 자, 드렁큰. 아우, 아, 이게 참 저도 못 됐어요. 그리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해 버리는 게 참 나쁜 거 아니에요?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사라고 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아, 야, 우리 감독님 똑똑하네. 이게, 아유 이게, 아유 참, 아유. 궁금하신 분들은 사 드세요 이거. 이거는 웬만하면 비추.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를? 네. 이거 맛있게 먹으려면 설탕 조금 더 넣어야죠. 지금 단맛이 부족하거든요. 설탕이 있어요? 나도 약간 단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 조금만 더 넣고. 다 먹지 않을 텐데 한번 이러면 좀 나아질까 해서. 그러니까요. 자, 우리 먹어볼까요? 조금만 먹어볼까요? 아, 맛있다. 확실히 낫다. 훨씬 낫죠. 네, 확실히 낫다. 이게 좀 단맛이 좀 덜하고요. 씁쓸한 맛이 너무 강해서 잡혔네. 그걸 좀 잡히네. 네. 설탕을 좀 넣으면 좀 단맛으로 네. 조금 다른 것들을 상쇄시키니까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드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물에 한번 씻어서 드시든가 아니면 소주에 살짝 담궜다가 냄새를 뺀 다음에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냄새 안 나죠. 아니면은 그냥 낙지랑 곱창을 새우를 사시고 양념장을 다시 하셔서 여보세요. 그러면 그럼 낙곱새를 해드시는 건가? 아... 자, 한잔 하시죠. 자, 배고파가지고 사실 되게 맛있게 먹으려고 네. 지금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아... 근데 자, 드렁큰. 이걸 먹어야겠어요. 훨씬 낫네요. 오히려 설탕 넣으니까 좀 떡볶이 국물 맛 나서 달달한 맞아요. 설탕이 확실히 나요. 근데 안주는 시켰어요? 네, 시켰습니다. 우리가 잠깐 일부 마무리하고 네네. 안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거 한 잔 딱 먹고 네. 일단 이거에 대한 평가도 이거 먹고 평가를 해야 돼. 네. 자, 잔들 드세요. 여러분들. 자, 드렁큰. 오늘 저 쿠팡에서 12,900원 주고 구매한 매콤 칼칼한 낙지 곱창 새우 어떠셨어요? 그 뭐 일단 2인분이죠. 양으로 따지면 1.5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가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먹어보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낙지도 예민하신 분들은 씹다 보면 냄새도 나고요. 그죠. 곱창도 씹다 보면 냄새도 나고. 끝이에요. 네, 그 자 차라리 여기 업체 대표님 19,900원 받으시고요. 내용을 조금 실하게 해주시면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양념은 좀 많이 쓴맛만 많이 나고요. 텁텁해요. 좀 더 맑고 맛있게 차라리 19,900원에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진짜 열심히 그리고 제가 방송 때마다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낙곱새는 저한테 실패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안주, 다른 술 가지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바!